전영혁의 음악 세계입니다.
저녁해 창가에 머물며 내게 이제 긴 밤이 찾아온다. 붉은 빛으로 내 초라한 방 안의 책과 옷가지를 비추며 기나긴 하루의 노역이 끝났다. 놀던 아이들 다 돌아간 다음에 텅 빈 공원 같은 내 마음엔 하루 종일 뿌연 먼지만 쌓이고 소리 없이 사그라드는 저녁빛에 잠겨 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먹임에 귀 기울인다. 부서진 꿈들, 시간의 무늬처럼 어른대는 유리 저편 풍경들, 어스름이 다가오는 창가에 서서 붉은 저녁에 뺨 부비는 먼 들판 잎사귀들 들끓는 소리 엿들으며 나 잠시 빈 집을 감도는 정막에 몸을 준다. ¡Adiós!
이정미의 햇님, 남진우의 시 저녁빛, 그리고 음감회 하시면서 단체로 엽서주신 애청자들께 전해드렸던 모세다데스의 아디오스 아모르였습니다. 김병기, 남나비, 이창호, 장준영, 신주현, 김태호, 양봉준, 구봉익, 윤주연, 박광희, 박신영, 김영화, 그리고 크리티카라고 적어주신 분 엽서 잘 받았습니다. 자, 김경준 애청자께서 존 일슬레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.
존 힐즐리의 보컬과 마크 노플러의 기타가 함께했던 Never Told a Soul이었습니다. 마커스 밀러와 스파이로 자이라, 찰리 헤이든의 새 앨범을 묶어서 특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
Thank you.
마커스 밀러의 새 앨범 M스퀘어에서 그의 베이스와 브라질의 스케트 아티스트 자방이 함께했고요. 또 브랜포드 마살레스의 소프라노 색소폰이 함께했던 It's Me Again, 스파이로 자이라의 새 앨범 In Modern Times에서 건반악기 주자 탐 슈먼의 건반악기와 그의 작품이기도 했던 Groovin' for Grover를 제이 베켄슈타인의 색소폰 협연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찰리 헤이든이 쿠바 음악을 재조명한 새 앨범 녹턴 중에서 Tres Baya Brass, 세 마디라는 오스팔로 파레스의 작품을 그의 베이스와 데이비 산체스의 색소폰, 곤잘로 루발카바의 피아노와 이그나시오 베로아의 퍼커션 협연으로 띄워드렸습니다.
클라크의 하우스 인 더 스톰이었습니다. 구상희 애청자께서 펜타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.
펜타의 기타리스트 강인호의 연주로 노을진 기억, 질 존슨의 Mother's Jewel, 라베나 비다의 Ultra Vice 2, 영화 Tomb Raider 사운드트랙에서 U2의 Elevation을 끝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.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서정엽, 디스크 잡기 전영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